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천주교는 신부가 자기 교회가 자기 천주교가 진리가 있다 그럽니다. 또 절에 있는 또 그 스님들은 자기 절이 진리가 있다 그럽니다. 또 점을 보는 이 많은 사람들, 예, 이 점을 봐주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 이 시대의 이 손이, 이 시대의 역사가 내 손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가장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7살 때부터 예수를 믿고 15살 되는 해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일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서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한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또 한국을 나가든지 또는 다른 나라를 가든지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한 애가 1975년 아마 4월 7일 날 유년주일학교 저녁 설교, 주일 저녁 설교를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강대상에 섰어요. 처음으로. 우리 부장 선생님이 교사인 저에게 하는 말씀이 김 선생 이번에 한번 주일 저녁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교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1975년 4월 아마 두 번째 주일 저녁일 거예요. 주일 저녁에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설교 내용도 지금 잃어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장에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설교예요. 제일 먼저 강대상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예, 악기가 울리면 금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못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은 악기가 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도 금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도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셨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제단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으면 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세상에 혼란의 바람이 불고 세상에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절대로 이 땅에서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요 우리를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소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죄에서 아무것도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리가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그 새로운 사람은 뭘 말하는 거죠? 천한자가 귀환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던 사람이 천한 사람이 귀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한 사람이 성공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이 어둠과 불행과 저주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어둠에 물러갑니다. 광명과 빛과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채로 예, 만들어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 버림받은 여자,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이 수가성 여자는 다섯 번째,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 동안 인생에서 방황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재창조되었고 기쁨과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세례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많습니다. 세례장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졌습니다. 이 보금은 이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많은 나라가 지금도 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난에 고난을 겪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가난하고 아주 GNP가 낮은 나라들을 대부분 보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세워지면 그 땅에 뭐예요? 가난이 물러가고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인도의 교회를 세울 때 우리 한마음교회가 인도를 갔다 오신 선교사님이 김 목사님 예 하니까 내가 인도를 갔더니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늘 밑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비를 다 맞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곳에 인도에 한 300석에서 400석 교회를 저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배드리러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몰려듭니다. 3,400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쏟아지면 비를 다 맞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도 감동되고 해서 20년 전에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저 인도 뉴델리에 뉴델리에서 좀 외곽 지역인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 교회는 가난도 몰라 물러가게 하고 어둠도 물러가게 하고 그 교회는 불행도 저주도 사단 마귀의 세력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의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던 것처럼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사는 인생이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회복의 역사, 치유하는 역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치유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느니라. 어둠의 세력, 저주받은 세력이 우리에게 물빛도 쏟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뒤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41장 4절 이 말씀이 얼마나 기호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장애물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력들,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4절 주부에 나와 있죠.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만대는 뭐예요? 태초부터 역사를 정하였느냐 하는 말이에요. 흥하고 망하는 일을 누가 정하였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모든 세상 역사를 결정하셨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라 그랬어요. 세상 만사 모든 역사를 결정하신 분, 너는 망한다, 너는 흥한다, 이 나라는 강한 나라다, 이 나라는 약한 나라다 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여호와 그러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러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행복하고 불행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경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회사를 다녔어요. 저희 매형이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갔더니 그 회사의 사장은 저 독일에서 온 이 켈이라고 하는 사장이었어요. 아주 이 사람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긍휼을 베풀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1시까지 일하고 오전만 일하고 뉴욕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걸 다 배려해 줬어요. 나한테 네가 받는 거 다 그대로 주고 그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도 다 만들어 주고요. 네 직책도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 4시가 돼야 일을 끝납니다. 그러니까 반나절만 하고 그냥 뉴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이 너무너무 잘, 저보다 한 6, 7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선희 군사님이 잘 아는 샌디 아빠, 샌디 아빠도 저희 그 회사에 다녔어요. 그 샌디 아빠가 지금 거의 70이 넘었어요. 70 넘었죠? 거의 70 다 됐을 거야. 넘었거나.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생각하면 여러분, 감방에 가 있는 자녀들이 둘이 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같이 일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믿음으로 살고 같이 거기서 함께 30년 전에는 일을 했는데 30년 후에 지금에 와서는 두 사람이 자녀들이, 하나이는 50이 다 됐고 하나이도 50이 거의 다 됐어요. 40, 50이 다 됐는데 지금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완전히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부인은 미국 사람이랑 살고 남자는 홀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25년을 홀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인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역사를 결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전에 10년 전, 20년 전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결과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작은 똑같이 출발했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대하고 앞질러 나가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설교 들은 것 중에 우리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그것이 제 가슴판에 와 닿았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고 그래서 삼 기도를 가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때부터 예 75년도니까 거의 40년 전 거의 50년 전 아니에요. 열심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이라. 제가 한 달 동안에 2022년 이 해를 제가 바라보면서 이사야 41장 4절 누가 태초부터 만대 역사를 정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여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러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앞에 장애물을 놓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 어떠한 민족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신다. 그 3절, 2절, 1절에 보면요.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한 번 사는 겁니다.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이 아침에 내려주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 소망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